회장님을 비롯해서 51명의 민주평화통일사무의 의원님들의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70주년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대통으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사적 사명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70년이라는 긴 세월과 남북 간간의 이질감 심화로 통일의 요망은 자칫하면 잊혀져가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준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왔으나 구체 방안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남북 간간의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지난 7월 15일부터 18박 19일간의 유라시아 친선 특급 대상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 자문 기능 이외에도 통일에 관한 거운 국민적 합의 조성과 역량 결집이라는 소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달성을 위해 동맹에 걸쳐서 한민족의 인재그룹 구성이라는 부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적인 해외 자문위원님들의 역할과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동포사회 발전을 견인해 오신 분들이며 비록 몸은 해외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항상 조국에 두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통일에 관한 여러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조언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셔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제거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소임을 잘 수행하여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 뉴질랜드 협의회의 밝고 희망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